쌍용 자동차는 15일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고객 서비스 만족도 CSI 목표 달성을 다짐하는 2014년 서비스 네트워크 전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쌍용 자동차 대전 연수원에서 15일과 18, 19일 세 차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쌍용 자동차 영업부문 최종식 부사장, 국내 영업본부 송영환 전무를 비롯하여 국내 영업본부 서비스 담당 임직원, 법인정비사업소, 부품대리점, 서비스 플라자 대표 등 약 700명이 참석해 2013년 CSI 결과 리뷰 및 서비스 네트워크 평가 우수 사업장 포상, 2014년 사업 계획. 쌍용 자동차는 이번 전진대회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 향상 통한 CSI 1위 달성은 물론 서비스 인프라 강화, 부품 공급률 향상, 정기 기술력 향상, 서비스 네트워크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이를 위해 고객 접점별 개선 활동 강화 통한 고객 응대력 향상, 정비 기술력 향상 위한 지역별 거점 네트워크 운영, 지속적인 네트워크 환경 개선 및 클린 사업장 인증, 부품 물류 인프라 강화 및 적기 부품 공급률 개선, 네트워크 협의회 간담회 시행 등 세부적인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에 힘입어 2011년 고객 만족도 3위에 이어 2012년 및 2013년 2위를 기록한 쌍용 자동차는 올해는 고객 만족도 1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문별 최우수 사업장에는 강동정비사업소 대표 김진욱, 법인정비사업소 부문 하나로 정기센터 대표 최석균, 정기센터 부문 해룡서비스 플라자 대표 박관재, 서비스 플라자 부문 대영상사 대표 강영애, 부품대리점 부문이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쌍용 자동차 최종식 부사장은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쌍용 자동차가 업계 최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2005년 이후 내수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상품성 개선 모델의 성공적인 출시, 생산 물량 증대 및 판매 확대를 위한 노력은 물론 고객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담당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와 신뢰는 제품 판매 및 회사